마이크를 잡고 얘기해야 하나요? 핀이 있으시면 얘기할까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소유입니다.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노상옥의 이내에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던 분. 생각보다 없네. 아, 우리 팬분들은 몇 분 뽑히셨었던 적이 있구나. 근데 제가 이번에 하이브를 런칭을 준비를 하면서 원래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이 라이브 공연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노상호개인 할 때는 항상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뭐라 해야 될까, 룰상 한번 뽑히신 분들은 못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팬분들께서 많이 부탁을 해주셨는데, 룰은 룰이니까요. 아, 근데 생각보다 아는 얼굴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제가 그 랜덤 뭐 돌리는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돌려가지고 뽑히신 분들만 오신 거여가지고 일단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이볼 다 드셔봤죠? 네! 위스키 소리 질러! 고량주 소리 질러! 아, 확실히 고량주가 인기가 많구나. 다들 순생이들이구나. 아, 11도도 다 드셔보셨죠? 네! 지금 11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다들 뭐 한잔 할까요? 네. 아니, 일단 노래 바로 할까요? 뭘 원해요? 한잔. 한잔 할까? 그러면 나의 위스키. 아, 이게 키링 퍼포먼스를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또 까버렸네. 키링으로 이렇게. 따줄까? 따줄래요? 와, 오케이. 좋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 못 넣었어요. 만들 때도 약간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이게 은색이잖아요. 되게 좀 세 보이잖아요. 근데 이모티콘 좀 귀엽잖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귀여워 보이지만 나는 강해 사실.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키링으로 이거 병따개를 넣은 게, 저는 네기라트를 항상, 우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여성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네기라트돼 있으면 그 캠 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남자들도 오히려 손톱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 따진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캠 따개를 만들자. 저희 이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한잔했으니까 노래 한번 해야죠. 첫 곡은 I Wish You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와우. 근데 진짜 저 약간 축가 부르는 느낌이에요. 짠. 짠. 아, 뒤로도 갈게요. 너무 섭섭하지 마. 약간 노사 어게인 느낌으로 내가 좀 프리하게 돌아서. 잠시만. 그러니까 좀 뒤에 계시고 이렇게 앞에서 할 때는 내가 공연, 행사 이럴 때 아니면 많이 못 보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가수들이 제일 떨려하는 게 축가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 두 명을 위해 있는데 예를 들어 썸을 부르면 이거를 신랑을 봐야 되나 신부를 봐야 되나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되게 긴장이 되는데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편안한 사람들, 좋은 분들,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이볼을 런칭을 하고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밑에 있는데 떨리더라고요. 응? 그래서 고마워요. 네. 제가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아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뭐 하이볼을 일단 만든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키토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 하이볼이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사실 밖에서 갑자기 술을 먹게 됐을 때 먹을 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막 내가 너무 병을 들고 다니는 거는 좀 알코올 중독자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거의 집에서 먹고 그랬는데 어 이번에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또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요즘 하이볼을 많이 먹어서 통풍에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퓨린도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퓨린 제로, 당 제로, 주정 제로. 왜냐면 저희 거는 다 정말 리얼 위스키가 들어갔고 리얼 하이 리얼 고량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맛에 자신 있어서 준비는 다 됐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맛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내가 뭐 팝업은 어떡하지 이랬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꾸민 이유가 약간 그냥 소유 집에 놀러 와서 약간 친구들이랑 한잔하는 컨셉 약간 요렇게 해서 뭔가 왔었을 때 되게 편안하고 요런 분위기를 갖고 싶어서 요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른 팝업보다.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뭐 부를까요? 러빙 유? 오케이, 러빙 유? 착해 빠졌어. 모르나 봐. 모르나봐. 모르나봐. 한 번만. 알았다면. 어머나. 다들 난리 났네. 일단 저희가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러빙 유 얘기했잖아요. 한 소절씩 제가 내 기억나는 것만 볼게요. 러빙 유? 이쪽에서 말했죠. Loving you, you. 나 어떻게 what should I do? 조절이 안 되는 마음 고장 나버린 hurt 정신 못 차릴 만큼 Boy I'm falling in love with you You 나 어떻게 what should I do? 여기까지 여기 티켓 봐도 되나요? 브릿지? 아니면은 후렴 그럼 다 같이 할 수 있죠?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 아니야 네 마음이 나를 잡아도 난 아니 아니야 내 눈물이 흠일 왜 몰라 끝내 잠기 아니야 안아달란 말야 아주 좋았어. 나의 센리에 있었어. 퍼니를 그러면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퍼니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설명을 해드리면 저의 앨범의 수록곡이고 우리 팬분들은 좋아하고 사실은 퍼니를 라이브를 보여드린 적이 올해부터 제가 좀 불러가지고 사실 라이브로 보기 되게 힘든 곡인데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퍼니 들려드릴게요. 그럼 가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짠하면 해줘요. 민망하게 하지 말고.
네. 그리고 피디님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부터. 오케이, 펀이 들려드릴게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우리 매니저. 아니 쳐요. 네, 갑시다. 짠! 즐거운 시간이.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었나요? 하이볼에 대해서. 오케이, 없는 걸. 아, 있어? 뭐? 너요? 반응이 좋을 것 같았는지. 반응이 지금 좋아요? 좋을 것 같았는지? 어떤 맛이? 맛은 진짜 자신 있다. 일단 사실 술이란 거는 음식 기호 식품이다 보니까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다 이랬는데 솔직히 이거 먹고 맛이 없다? 그냥 술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먹으면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을 또 열게 됐어요. 또 궁금한 거. 12도는 언제 나오나? 이거는 다들 내 눈빛을 피하는 12월. 12월이요? 12월. 그건 안 12월 훨씬 맛있어요. 이건 술이 세신 분들이 12도를 좋아하시는. 약간 술이 약간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하이볼들이 대부분 좀 약한데 사실 저게 구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 술이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마시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도 마시면서 체크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많이 팔려고 생각을 했으면 도수를 낮추고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의 니즈는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진짜 일 끝나고 집에 딱 왔는데 사실 혼자 있는데 맥주를 딱 먹었어. 맥주를 잘 먹지 않지만
맥주 딱 먹었는데 이거 무슨 치킨 다음에 자야 되는데 맥주를 까면 뭐 먹지? 안주 찾게 되고 소주 소맥 먹을까 막 고민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요즘에 계속 거의 딱 두세 캔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저만 덥나요? 에어컨 좀 빵빵해졌어요. 노래 불러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추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2도 12도 못 먹으신 분 여기 있어요? 못 먹었어요. 진짜? 저 12도 한번 갖다 주시면 될까요? 하나? 저희가 끝났는데 저희도 이거 끝나고 회식 있어요. 저희 진짜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소액뉴 컴퍼니 식구들과 저희 링켄 식구님들과 GS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나도 고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잠수를 타고 싶은데 저는 또 내일 생방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빨리 자야 되고 처음으로 저희 유튜브 팀께서 휴가를 잡냐고 얘기를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2도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원래 이거 저희가 끝나고 마시려고 준비해놨거든요. 더워. 다음 곡을 먹어볼까요? 다 눈치 봐? 원래 잘 말하면서? 갑자기? 먹어볼까요? 듣고 싶은 거. 잘 자는 내 사람, 잘 자는 내 사람? 여기다가 한 번만 잘하고 와우 열애준 기우는 밤 기우는 밤 나 욕심 없는 거 아닐까? 까만 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썸 아 근데 진짜 그게 있다? 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는 게 틈은 부르기가 되게 애매해요. 팬들이 불러주면 되는 틈을 보여줘 서두르기마 티 좀 내줄래 나도 여잔데 내가 떠난 건지 글쎄 몰라 꼭 손짓말을 우리들이 러블러블러 여러분 이해해줘요. 너 기억나요? 다 기억은 못해요. 네. 그래서 크라임 또 뭐 있었지? 그럼 까만 밤! 열애중 환희소절? 근데 진짜 이게 열애중이 부르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저도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근데 뭔가 부르기가 애매하다? 잘 부르는데? 네! 진짜요? 네! 불러줘! 오케이! 그럼 한 소절 들려드릴게요. 난 아직 열애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중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언젠가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준비했어요.
일단 준비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도 괜찮죠? 편하게. 일단 제가 요즘에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추천 안 하잖아요.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베개인데 내 몸이 자꾸 이렇게 돌아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베개인데 이렇게 침대 넣으면 이렇게 침대를 제가 내가 놓는 게 아니야. 의자가 놓는 거. 쫙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베개가 있는데 그 베개도 준비를 했고 요즘에 이제 겨울이니까 제가 최근에 써봤는데 더 스트림 밤이라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 세트도 있고요. 아이팟도 있고요. 아이팟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이 그 패키지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죠. 저희가 솔드아웃 상태여가지고 패키지. 네, 그게 박스로 연예인들한테 시딩 나갔던 박스로 돼 있는 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맞나요? 네, 그리고 네, 또 뭐가 있지? 맞죠? 저 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술 먹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맞죠? 끝? 네, 오케이.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단 제가 지금 사연을 고르신 분 거를 일단 두 명을 일단 말씀을 할게요. 어차피 마지막에 랜덤일 거거든요. 저는 진짜 왜냐면 저의 이름을 보건 아이디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연만 보고 미리 뽑았는데 저 일단 사연을 보면 내 사연이라고 손 들어주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 소희 언니를 좋아했어요. 한국에 와서 매년 언니와 셀카를 찍는 것이 즐거웠지만 올해는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 꼭 현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예요? 오! 나 기억할 것 같아. Chinese 맞죠? Chinese. 아, 오케이. 가서 잡으시죠. 네. 지금 한 분을 뽑았고 두 번째 분 소하이볼 너무 기다렸어요. 일요일 저녁에 소하이볼과 함께 언니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내가 딱 원하는 거야. 한잔하면서 힐링하는 거. 오케이. 한잔할까요? 네. 두 명을 일단 말을 하고 뭐 뭘 부를까? 저희가 이제 콧물이 너무 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저 휴지 좀. 제가 흠뻑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원래 이제 알로하가 나왔을 때 더블 타이틀로 무엇을 할까 했었을 때 흠뻑과 드라이빙 미로 나뉘었었는데 그래도 드라이빙 미가 좀 더 멋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쨌든 제 마음을 서브곡이었고 흠뻑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이볼 먹고 다들 흠뻑 취하세요. 흠뻑 들려드릴게요.
좋아하는 게 약간 그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왜 뭐가 웃겨? 나도 같이 웃자. 같이 웃자, 같이 웃자. 너무 좋대. 같이 웃자. 아, 너무 좋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유산소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생각이 많거나 이럴 때는 그냥 무작정 뛰고 나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운동은 필수예요. 알죠? 네. 오랫동안 술을 먹으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술 먹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덥다. 잠깐만. 한 번만. 오케이. 제가 사실은 올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도 있어요. 콘서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이미 연말에 자리가 다 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여러분들 좀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너무 좋다. 다 같이 얼굴 빨개져 있고. 근데 저는 원래 술 먹으면 얼굴색이 진짜 안 변해요. 저 좀 빨개요? 네. 내랑 아니오는 뭐야? 그렇다는 메뉴? 거 아니라는 거야? 메뉴. 저는 약간 술이 취하면 여기 이런 거 있잖아. 내 친구의 술 빨아서 폭망이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똑같아요. 근데 취했다고 하면 압니다. 눈이 이렇게 풀리면 취한 거예요. 그리고 코백맹이가 된다. 눈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애교를 부린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저도 제가 싫어요. 목소리를 내는 내가 너무 싫어. 코백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노상호개인 할 때 진짜로 술을 많이 먹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노상호개인을 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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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저도 좀 놀아야 돼요. 그냥 레퍼토리가 없어. 노래방에서 불렀던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년에도 노상호개인을 할 수 있도록 솔비팀이랑 저랑 화이팅 해볼게요.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피디님한테 압박 주고 있는 거. 잘한다. 아, 네. 커뮤니케이션. 네. 밖에? 네. 밖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내 말 들려요? 아, 내 막이래. 내 말 들려요? 아우, 들려요? 잘 들려요? 패션이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지금 세 곡 불렀죠? 한국이요. 한국. 하나도 안 불렀는데? 너네들 진짜. 예, 진짜. 나 그렇게 안 취했어. 너네들이라니? 오빠들도 있고, 어머님도 있고, 어머님이 어딨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그러면 사실 준비한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좀 걱정됐던 게 이제 너무 시끄러운 밖에서 그럴 수도 있을까봐 나름 좀 꼽아놓은 노래는 있지만 사연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불러달라고 내가 없으면 불러줄게요.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저런. 자 갑니다. 자, 좋아요. 술 한 잔 하고 다들 여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술 한 잔 하고 허에서 방금 GS에 혹시나 속 고랑 아니고 골병이고요. 골병 하이브리 인나에서 왔는데 내 캔에 12,000원이 있길래 후다닥 사서 혼술 중입니다. 다 먹고 안 달고 향이 살짝 나면서도 토스트 구도야. 알콜 러버 다이어터로서 너무 만족합니다. 소유씨 유튜버 구독자이며 말술! 예스!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박수 치면서 마셨어요. 박수 치면서 어떻게 마셨어요? 와! 이러면서 마셨나? 네, 박수 치면서 마셨어요. 지금 실물 목소리 듣고 싶어요? 진심 팬이면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예! 응원하고 귀가 신뢰가 좀. 나 처음에 그냥 이거만 누구예요? 여기요! 음악하세요? 잠시만 저 손이 지금 2 얘기했으니까 오피션 2 잠깐만! 나 소란전 하려고 이게 확실히
친구가 너무 좋다. 밖에는 술 없어? 우리 인정할 거다. 하나. 옵션 무시 2.
더 애정하게 된 소하이 볼 집 밥 GS25에 안 보이길래 사장님께 바로 발주를 부탁드렸어요. 너무너무 타임? 나도 사람이야. 너무너무 기대돼서 꿈에서도 마셔본 소 하이볼. 정성이 많이 담긴 소 하이볼. 어, 너무 센스네. 하이볼 몇 번 하는 거야. 마시면 소유 언니의 아주 멋진 공연을 함께 즐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고 싶어요. 누구예요? 여기요. 어? 타임. 칭찬해. 정준님께 발주를 넣었어? 고량주 와요. 여기서 줘요. 고량주 선물. 선물 선물. 아니 점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볼 소하이볼 없었어요? 그럼 점주님이 뭐라 해요? 그게 뭐예요? 어 타임!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어느 지점이죠? 어느 지점?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장난해. 어 그게 뭐였어요? 그래서 소유언니가 만든 소하이볼 바로 12개 넣어달라고. 아! 아! 점주님들한테 넣을 때 몇 개를 넣어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아, 최대 발주가 12개야? 12개. 난 이 사실은 또 처음 알았잖아. 배워야겠다. 오늘 가서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점주님한테 가서 발주 12개 넣어달라.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알겠죠? 지갑에 GS 가서 최대 발주가 12개래요. 저기 넣어주세요. 아, 24개까지 가능한데요? 네. 24개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다. 왜냐면 저 진짜 주변에서 그니까 막 제가 친구가 많이 없지만 근데 진짜 다행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이제 연예인 분들 지인 분들을 초대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감동핑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엔지가 아니래. 그러면 아,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와 이랬는데. 2000년생 말고 다 조용해요. 그래서 엔지피아. 저는 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감동했는데 다들 진짜 너무 맛있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 저한테 그 DM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DM 안 읽어요. 이번에 하이볼 하면서 DM에 되게 많은 기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그게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숨김 몇 초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막 160주 전 것도 막 뜨고 진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셔도 못 읽는 경우가 많다. 원래 잘 안 읽지만 이번에 하이볼 하면서 여행분들이 하시는 것도 숨긴 요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열심히 봤는데 많이 스토리 말고 태그해 주세요. 그럼 내 하트 바로 눌러주세요. 이쪽 왜 들었죠? 들어서 지금 드릴까요? 랜덤 지금 할까요?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우리 쪽 이제 분들이 MC가 있어야 될까요? 이랬는데 내가 MC가 필요하냐? 소유. 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장사 이게 발음 계속 안 돼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장사 천재 조사장님이 페어링 해주신 음식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키토하고 있지만 제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먹었는데 오늘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사실은 그거 있었어요. 오이랑 미나리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호불호? 호불호? That's right.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빼자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 오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잠깐 여기 오기 전에도 오늘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진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이러니까 오늘 첫 개가 저는 그거였어요. 건 두부 오이 무침. 그거 첫 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여기 옆에 집에서 팔았는데
배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안 되려서 배달시켜 먹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아 그거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이볼 먹으면서 살 어떻게 뺐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하이볼을 먹게 된 이유가 일단 제가 술 다른 걸 잘 못 먹기도 하고 근데 하이볼을 먹으면 저는 원래 안주파 아니에요. 술 먹을 때 약간 술만 때리는 스타일. 근데 심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량기 때를 생각해보니까 오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 오이 탕탕이처럼 해서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들기름을 써서 고소하게 드실 수도 있고 약간 좀 고추기름을 써가지고 매콤하게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 그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푸주도 이제 불려놓고 그 다음에 그 짬뽕에 들어가는 그 까만 색깔 모기버섯 그거 불려가지고 그거랑 딱 먹으니까 배도 딱 부르고 밤을 붙지도 않고 저는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좀 별로 배는 안 고픈데 술을 먹고 싶다 하면 보통 오이무침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만에 8kg 뺐었을 때도 술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술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로 만나게 됐고 또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언제까지 먹을 큰 사이즈도 맞으실 잠시만요. 뒤에 분 먼저 드릴게요. 하이볼 큰 사이즈도 맞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저희가 큰 사이즈라는 이거 보면 우리 술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맛있고 우와! 이러고 먹었어. 나 괜찮은데 일어나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먹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건강하게 하지만 많이 마셔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마셔라 라는 뜻으로 저희가 큰 사이즈를 준비하지 않았고 아직 12도에 대해서 나온 건 없지만 제 생각엔 12도는 리미티드로 선착순으로 생각하다 보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12도가 맛있긴 하죠. 네. 먹고 싶은 사람? 오케이. 아 이럴 때 가면 위스키 한 다섯 잔만 좀. 하나, 손. 1, 2, 3, 4, 5, 6, 7, 8, 여덟 잔 만들어주세요. 위스키로. 아 여덟 잔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몇 분 고량주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있는데 진짜 저는 오늘이 너무 행복해요. 약간 오늘 끝나고 나면 진짜 뭔가 털어내는 느낌과 제가 아까 우리 이제 회식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했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 수도 있다. 진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되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약간 뭔가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술잡을 많이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 안 쓰고 정말 그냥 단순하게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단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술을 드시고 아닌 분들은 내 술을 먹어라. 정말 솔직하게 진짜 이런 마음으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그럼 다음 곡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잠깐 나 지금 뭐였지? 아이미쉬 했죠? 너네랑 얘기 안 할까? 아이미쉬 했죠? 현뻑했죠? 뻔히 했죠? 안 했는데? 너네 진짜 그러지 마. 그러면 뻔히 안 했어. 뻔히 했죠? 뻔히 안 했는데? 아니, 말만 들리고 뻔히 진짜 안 했어. 한 구절 했잖아. 진짜 안 했는데? 아니 진짜 하지마. 자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노래를 듣고 되게 위로받는다라는 게 되게 힘들긴 한데 저는 그런 노래들이 또 몇 개 있는데 어깨 그리고 잘 자요 내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저녁이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근데 진짜 뭔가 누군가한테 잘 자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애정이 담긴 말인 것 같잖아요. 또 심지어 내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지만 잘 자요 내 사랑을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 노래도 처음에 이제 효리 언니
라는 이제 연락이 와서 언니가 작사에 참여를 하셨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잘되어 내 사랑의 작사는 이효리 선배님이시고 작곡은 이제 데이빌론 오빠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 내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딱 한 11월 말 12월 이때 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게 몇 월에 나왔죠? 땡큐. 3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조금 더 따뜻할 때 내고 싶었는데 너무 추울 때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노래고 생각보다 라이브가 어려운 노래라서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잘 자고 내 사랑 들려드릴게요. 영원히 그대와 함께 할게요.
울컥 하는 울지 마. 그런 노래. 울지 마. 요즘에 늙었나봐, 눈물이 많았나봐. 안 늙었어! 젊어! 오케이, 젊다. 그래서 사실 잘 자는 사랑을 부를 때마다 가수들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음향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근데 오늘 부른 라이브가 레전드지 않나? 맨날 잘해. 고마워. 짜자자. 어, 술이 없어. 어, 그 나쁜 손. 아, 아 자기 거예요? 아, 미안해. 그런 나쁜 손은 지워져서 지워. 아, 나는 아는 니꺼 아는. 실제는 않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런 나쁜 손은 지워줘 잠시만. 아직은 이래서 말야 굴지도 마라. 너의 그 나쁜 손은 그만 너의 그 눈은 자꾸 궁금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와 진짜 좋아. 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같이 먹어야죠.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노래를 손 드시는 분들 한 번만 전달해주세요. 저희가 한 번 그 홍기 오빠랑 회승훈 씨 나왔을 때 저희가 비밀로 시음회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진짜 이거 딱 끝나자마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과 음향 감독님 선물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다들 먹고 싶은 사람 이랬는데 다들 이 눈빛 촬영을 해야 되니까 끝나고 다들 챙겨드릴게. 들어가서 맛있게 드세요. 다 받으셨어요? 어? 어 내가 쏘는 거다 알지? 맞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짠할까요? 술과 최고다. 어 밖에 나 잠깐 한번 갔다 와도 돼? 우리 잘하면 돼. 한 5초? 갔다 와. 1초? 갔다 와, 갔다 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 근데 우리 시간 너무 많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안 돼! 그만하라고. 안 돼. 럭키드로우를 한번 뽑아볼까요? 맛있네. 다 같이 짜놓자. 짠! 짠! 잘 자야 돼, 사람들. 여기서 잘해. 몇 개 뽑아요? 어, 일단 그러면 저희 하이볼 네 박스. 네. 얘들아 잠깐만. 나도 술을 먹어가지고 아, 언니 오빠 친구들 동생들 저희가 그 네 구성. 어 요 요 패키지 세 분 뽑을게요. 지금 갈까 세 개 뽑고 갈까? 세 개 뽑고. 세 번. 한 번. 어 둘 잡혔어. 자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 같아요? 번호. 번호요? 아, 이게 번호가 있어요? 네. 어? 7! 와. 앞에가 뭐가 있어? 27! 어? 27! 네, 손 드셨죠? 1! 앞자리가 1이에요, 앞자리가. 아. 앞자리가 1이에요. 뒤에가. 진짜 완전 잘해. 3? 초 이따가 대답을 할까? 3번! 13번! 오케이, 네, 두 번. 13번. 가요. 어? 9. 9에 6이에요? 9야 6이야? 어? 이렇게 보면 6인가? 앞? 9다. 앞자리다. 네. 와 오늘 진짜 많이 먹인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 29. 세 개 뽑혔고. 아, 더 뽑아요? 아, 이거는 뭐예요? 아, 증정. 아, 네. 손 들어주세요. 어, 14. 아까 저희 네 저희 아까 전에
시딩으로 갈까요? 아까 저희 그거 했죠. 어. 아, 오, 이거예요. 형아, 저 잡아주면 돼. 저 박스. 연예인분들한테 나왔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이거 갖고 싶어. 스티커랑 갖고 싶어 하시는데 저거 이게 안 돼가지고 세 분 뽑을게요. 신중하게 뽑을까요, 여러분? 네.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정성을 다해요? 마음 가지. 세 개. 하나 뽑아. 이것도 동시에? 네. 하나. 둘. 정성이 세 개? 셋. 20살 안 된 사람 나가세요. 19. 우와! 우와! 뽑혔어. 19. 광고. 와! 넘버 원. 오! 뒤에 뭐 있잖아. 1. 아, 뽑혔어요? 오케이. 저 1번이에요. 마지막. 오! 내 나이 몇 살이에요? 33 딱 하고 그러다 집에 가도 돼? 아니 안돼 안돼도 돼 노래 먼저 노래 먼저 네 마지막 인상 통감 해야지 통감 네. 노래할게요 네 여러분 썸 불러드릴게요 썸 주세요 밖에도 가끔씩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그때까지 한 번 더
지금 오늘 공연 때문에 오늘 술 못 먹었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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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마신 것 같은데. 계속 먹고 있는 거 아까 마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들고 있는 거 지금 먹고 있... 짠! 짠! 아, 진짜 엄청 먹고 싶었는 게 근데 진짜 내 술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참았거든요. 좀 밥 한 번 마실게. 왜냐면 노래하다 혹시라도 방송사고 할까봐 참았거든. 잠깐만. 두 명을 너세리 밤 세트 갑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것도 한 번에 하나만 21 아니고 22 아니고 22 왜? 네, 두 번째 갈게요. 미안해요. 21 22 너무 좋아요. 네. 어? 뒤에서 20 이 반응 너무 좋잖아요? 저분들 그게 저희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희 뒤에 서서 다음 거 보여드릴 거니까 자, 상자로 이렇게 네. 드릴게요. 하나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에어팟 아! 필로 하나, 에어팟 하나? 아 근데 내가 그거 있어. 지금 당장 딱 말해. 솔직히 이거를 받고 당근에 팔 수도 있잖아. 네! 에어팟에 사인을 안 했어. 네! 사인해주세요! 지금 한다? 네! 당근 팔다 걸리면 갑니다! 찾아낸다? 감옥 가자, 감옥 오케이, 가자. 그러면은 아 감옥은 아니고 저 패널 하면 돼.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야. 지옥 가고 싶다. 그러면 이름이 뽑히면 써서 줄게요. 어때요? 저희 지금 파로나마 필로우랑 에어팟 이렇게 두 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저랑 같이 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 싫어. 아 싫어. 두 개? 한 번에 뽑을까? 따로따로 뽑을까? 따로따로. 오케이. 한 번 뽑아.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진짜. 저 두 개를 뽑았거든요. 이거 에어팟 할까? 이거 에어팟 할까? 나중에 뽑는 거. 이거요? 소유 씨 맘대로. 아, 해줘. 두 번째 거. 순서대로 2등, 1등. 오케이. 1등이 뭔데? 앞에 거. 아, 1등이 에어팟이야. 가격대로, 가격대로. 가격대로. 1. 어? 1로 시작해요. 1로? 에어팟이에요. 와. 뒤에서 지금 다 넣어줘. 12. 와. 오케이. 제가 사인해서 드릴게요. 와. 필로. 너무 부러워. 와, 한 글자 수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순서가 이렇게예요? 5. 맞아요? 오케이. 제가 그러면 필로우 그리고 아 에어팟 이름 뭐예요? 김관균이요. 관균? 네. 임관균? 김. 아니요. 김. 그러니까 이 안에 가서 하달라고. 거기서 까는 맛이지 괜찮아. 아, 김관균? 관균이요. 관균. 이거 뭔지 알아? 약간 그래도 당근을 팔까 털어라 이렇게 밖에다 해드렸고 필요한 거 갖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가까운 거부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저희 하이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더 사랑해 주시고. 5번?
이분도 좀 오늘 많이 뽑히시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랜덤 박스도 끝났고 이제 저희 파업도 끝났어요. 근데 진짜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저희 팬분들이 맨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 약간 어떤 느낌 들냐면 내가 술 먹이고 있는 건가. 저희 이제 그 구독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팬들이 아 모닝 하이볼 중 막 이러면 아 뭔가 죄의식이 느끼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근데 좋아.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하이볼 진짜 많이 먹고 싶거든요. 맛있어서 먹는 거야. 알아요. 근데 어떡하지, 노래나 더 하고 싶네. 완전히 걱정 하나 그게 바로 왔어. 내가 기분이 좋아. 뭘 할까?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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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있어요? 있어요? 아 근데 난 진짜 그냥 한 번도 안 적어요. 가라고 MR이 있어? 근데 여러분 들 잠깐만 가라고 MR 있는지 몰라고? 춤도! 아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오랜만이다. 콘서트 버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가보자. 오케이. Let's go! 안녕. 저 갈게요. 빠빠이. 안녕. 어, 저.
잠깐만. 박수는 다 해줘야지. 얼마 안 되는데.